밤사이 태풍은 동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경남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동해상에는 여전히 태풍 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상 활동하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길게 이어지던 비도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은 구름만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그 사이로 볕이 강하게 들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나쁜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제 다시 자외선과 오존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과 습도가 모두 크게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31도, 남해 32도, 미량이 33도로 해안과 내륙 모두 30도를 웃돌겠고요. 비구름이 남기고 간 수증기의 영향으로 습도도 높겠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독도 남동쪽 해상까지 멀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경남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창원과 김해, 밀양이 23도를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태풍의 영향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물결이 최고 6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